안녕하세요. 의성농원입니다. 생강을 지금 수확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하루 캐고 오늘은 이틀째 캐고 있습니다. 곧 안동에서 장사꾼하고 그 판매 그 안동의 농협유통센터와 그 협의된 가격이 전국 장사꾼들 수매 가격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정해질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가지고 내일쯤 되면은 그 납품 가격이 형성되는데 지금 공판장 가격은 대략 5만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만원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성농원은 지난주에 48,000원을 받았습니다. 10kg에 48,000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그렇게 의성농원의 생강이 그렇게 좋은 그 씨알이 굵기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주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농사를 짓다 보면은 항상 쌓인파처럼 잘 되고 상당히 풍년이 올 때가 있고 또 어느 때는 너무나 안 되었을 때 그럴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 전체 면적의 한 70-80%는 그 햇빛에 메말라 가지고 그 상품 가치도 없고 수확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그 이미 줄기는 많이 메말라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으나 원래는 그 줄기는 다 살아 있으나 알이 씨알이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어디 공판장 판매든지 납품 가격이든지 거기에는 연연치 않고 지금 농원에서 의성농원에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고 가꾸어 주시고 제가 놀고 맛있게 먹고 잠자고 TV 보고 이렇게 여가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밤새워 키워주신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원래는 어쨌든 그 50박스를 심었는데 그 수확할 것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대체적으로 죽은 것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풀 뽑을 때도 고생 많이 했고 그런데 이 수확 시기는 항상 어떤 작물이든 간에 그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이 14일이니까 지금 비가 온 지가 한 며칠 됐습니다. 일주일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지금 물을 좀 주세요. 생강에 물을 줘가지고 한 대략 20일쯤 되면은 그 장사꾼들 납품하는 그런 게 맞아 들어가지 않겠나. 지금쯤 줘놔야 맹성장은 또 아직 서리가 지금 피해가 입은 게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성장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줘가지고 땅도 촉촉히 적셔 주시면 좋고 그 성장도 있고 하니까는 그 한번 마지막으로 물을 한번 주시고 이제 호수를 걷고 그 수확 준비를 하면은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해마다 지금 생강 농사를 지은 지가 한 10년째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항상 9월 한 20일경쯤에 첫 수확을 시작하는데 원래는 그 여름에 좀 성장이 멈추는 거죠. 제대로 자강을 못 해가지고 그 줄기가 좀 가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알도 씨알도 짧고 이래가지고 수확을 못하고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그 원래는 항상 이렇게 지켜보면은 30만원 가던 게 지금 10만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10kg로 따지면은 절반 가격으로 해가지고 5만원 이렇게 하는 거. 근데 10년 경우를 이래 봤을 때 지난 10년 동안 이래 봤을 때 이것도 작은 가격이 아니고 괜찮은 가격입니다. 그래 지난해 보다가 실망하는 것 보다가 농사꾼이라든가 이것을 또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아 괜찮구나 이 생강 농사가 괜찮구나 이런 마음도 가져주시면은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생강을 촬영하게 된 것은 수확하기 전 마지막 간주를 해주시면은 좋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기계가 있지만은 기계의 폭이 좀 1m 20을 했지만은 좀 더 넓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기계로 캐게 되면은 이 가 쪽에 있는 생강을
건드리게 될것 같아가지고, 파손이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새시랑으로 저희 아내하고 천천히 켜고 있습니다. 또 급하게 되면 사람도 써야 되겠지만은 지금은 느슨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천천히 켜고 있습니다. 켠 거는 마지막으로 물을 한번 간주를 하시고, 아직 성장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일주일간 한 25일까지는 보고 있기 때문에 25일쯤 되면은 설이 한번 보통 지난해 같으면 두번 정도 맞고 세번 정도 맞기 전까지 10월 말일쯤 되면 세번 정도 설이 맞게 되는데, 그 20일까지는 물을 줘도 되니까는 한번 주셔가지고, 또 수확할 때도 땅이 부드러워야 또잘 땡기니까 그걸 감안해가지고 오늘 마지막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는 것을 알리고자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거는 잘 되든 안 되든 주신 것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농부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하는 의성 농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